나에게 쏠 부드러운 향기입니다. 일본에서 8년 동안 유학 시절 새벽까지 일하고 친한 친구와 함께 그 한 그릇 있으면 그 느낌은 뭐 말로 표현 못하는 것 같아요. 소바만 봐도 아 그때가 떠오르고 향만 맡아도 그때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소울푸드란 예, 향기로 결정했습니다. 일단 중요한 건 향이에요. 보통은 소스를 끓이면 100도 넘는 온도에서 끓여서 없애잖아요. 저는 반대로 장인들이 자기 아들에게 해주는 것 같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내고 반은 데우고 반은 생간장 들어보여. 간장이 가지고 있는 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었을 때 옛날에 그 맛이 난다